지난 2015년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착수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제안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애초 전체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이었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 7조 6천억 원이 됐다고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주어도 우리 측에서 1조 원이 아니라 5천억 원만 더 내면 된다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만 기존 20%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부와 제작사인 카이의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 억지 명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청은 이번 달까지 분담금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전체 사업비와 기술 이전 범위를 조정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